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답답한 주식시장에서 살짝 벗어나 즐거운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뤄봅니까? 어제부터 자꾸 여행해서 오늘 진짜 한번 여행 가보는 건데 네. 당장 못 가는데 6월부터 갈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아마 홈쇼핑에서는 많이 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해 디즈니랜드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 뭐 증권사 리포트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개장 이야기를 다뤄주신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어제부터 뭐 입장권, 예매권인가? 그거를 팔아서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사로 봤죠. 저는 워낙 이거 관심이 많은데요. 6월 16일 날 오픈하는 거는 이미 두 달 전에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달 후부터 판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어저께였어요. 네. 어저께 시작하면 0시부터 딱 입장권 예약 판매했는데요. 네. 개장일, 그 당일날 거는 벌써 한 두세 시간 만에 완전히 매진됐고요. 그 다음이나 첫 2주도 빠른 속도로 지금 매진, 아직 매진된 날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날 제가 오늘 네.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바로 직전에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79일 11시간 35분 22초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1시간 전에 했으니까 10시간 정도 바뀌었겠죠.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딱 여러분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보면 홍콩에 많이 가보시면 계실 텐데요. 네. 홍콩 디즈니랜드는 워낙 홍콩이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홍콩 디즈니랜드 3배, 뉴욕 도쿄 2배 되겠는데 네. 이제 개장하기 위해서 막 공사하는 화면이 네. 다 된 것도 있고 개장 완공된 것도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완전히 시뮬레이션 하면서 완전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보면 뭐 엄청나다라고 딱 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최첨단 VR 있죠. 네. VR을 활용한 각종 어뮤즈먼트, 뭐 탈 거, 라이드 갈 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을 전 세계 최초로 많이 선보인다니까 아마 저도 가보려고 추석 정도에. 아 진짜요? 여름방학에 힘들어서 못 갈까. 네, 다녀오셔서 소감 꼭 전해주시고요. 아시아죠. 아, 저도 한번 가봐야죠. 자, 근데요, 이 네. 디즈니랜드 뭐 규모도 말씀주셨다시피 홍콩이나 일본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 큰 규모고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면 여기저기서 투자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쏟아봤는데 네. 총 투자 규모는 55억 달러니까요. 얼추 보면 6조 원이 좀 넘는 규모가 이제 드러났고요. 이것이 디즈니가 들어가고 월트 디즈니가 들어가고 중국 합작사가 이제 들어가서 네. 같이 했는데요. 이게 보면 중국은 모든 게 결국 공산당이라든가 중앙정부, 그리고 상해 정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후원했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공작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1월 달에 상해시에서 공작회를 또 했어요. 아, 진짜요. 상해시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 보면 디즈니랜드 위주의 테마 여행을 구상해갖고 이것은 이제 아시아 전역,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자꾸 외국 가지 말고 상해부터 와봐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애들도 그렇고 뭐 나이 든 분들도 뭐 이런 그 키덜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키드랑 애덜트 앞서 키덜트 얘기하는데 레고랜드가 이번에 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레고랜드 이번에 상해에서 또 다시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네. 상해가 하여튼 엄청나게 새로운 업대 볼거리 이런 걸 보여준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 지금 리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단 디즈니랜드의 앞으로의 승승장구는 좀 예약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요, 네. 저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은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네. 얼마의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 입장권의 가격 하나로 좀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야 뭐 여러분들은 망하신 거 비행기 네. 알아서 사시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연계된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 다 들어서 그 환율도 한 건데요. 성수기는 거는 첫 2주 포함해서 주말, 보통 때 주말. 그리고 네. 여름 때, 7, 8월 시즌. 그때 여름 때면 항상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비싸거든요. 499위안. 하나도 8만 9천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 외의 기간은 370위안. 6만 6천 원대인데. 6만 이게 뭐 비싸다 하신 분은 계실 텐데요. 미국에 웬만하면 100불이 뭐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싸게 책정된 거로 보고 있는데. 홍콩에는 업데이트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좋습니다. 이 상해 디즈니랜드로 인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네. 방문자 예상수 한번 살펴주시죠. 아, 이게 정말 머리 아픈 건데요. 상해 워낙 땅덩어리 크잖아요. 네. 상해 메트로폴도 워낙 큰데요. 상해가 이제 뭐 최소 뭐 자동차로 3시간 정도에서 몇 시간, 그리고 비행기를 얼마, 그리고 요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속전철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3시간 정도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 얼추 계산하니까 3억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한 해에 어느 정도 오겠느냐는 말들이 많은데요. 네. 한 해 방문객을 많게는 5천만 명, 적게는 3천만 명이니까
3천만 명, 5천만 명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람 다 간다. 뭐 이렇게 역시 되겠죠. 인구 규모 자체가 올해는 1,500만 명 정도. 네, 스케일도 정말 다르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가 아니라 그럼 이 상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요? 아,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숫자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디즈니,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의 전체 연간 매출은 18조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연간 여기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 전체입니다. 네. 네. 이게 18조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디즈니랜드요. 프리니에서 디즈니 파크라는 거가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는 네 개가 더 있거든요. 다섯 개가 있죠. 네. 지금 미국에 두 개가 있고요. 도쿄에 있고, 홍콩에 있고, 파리에 있고,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개 매출이 5조 원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상해 디즈니랜드 한 곳에서 매출이 5조 원 나올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타 영화라든가 캐릭터에서 3조 원, 2조 원 나오니까 이번에 디즈니랜드 하나의 매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네, 기존의 다섯 개 디즈니랜드 매출을 상해 단 한 곳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핫하다면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주식시장에서 관련한 수혜주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들? 뭐 역시 후광통이 관련 으뜸일까요? 네, 뭐 다만 이제 갑중에 가본 인터넷 월트 디즈니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중국에서 합작사가 있습니다. 합작사가 썬디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네. 각종 썬디 그룹의 지분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상해 유가치 그룹에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하는 회사인데 이게 네. 40% 정도 갖고 있겠고요. 교통 및 물류하는 금강국제그룹, TV 및 홍보하는 문광그룹, 배경그룹은 이제 백화점에서 아마 상해 가보신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 그런 상해 배경그룹이 주요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뭐든지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타야죠. 아, 버스 타고 뭐 상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공항에 가니까 상해 국제공항, 열심히 말씀드린 상해 국제공항, 그리고 중국 동방항공, 우리나라 항공사도 있겠지만 이거 중국 사람 많이 탈 거 아닙니까? 네. 항공주, 그리고 관련된 호텔 주식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거론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해외 종목이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조금 관련 수혜주 한번 찾아볼게요. 아, 국내에서 관련 수혜주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 여행지도 될 거고 뭐 항공지도 될 거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홈쇼핑에서도 많이 홍보할 텐데요. 지금 보면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요.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분들이 보면 한국에 오긴 오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봐야죠. 롯데월드 간다? 에버랜드 간다? 이거 가보신 분한테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비교 불가인데 가족들 돈 많은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쇼핑하러 오면 뭐 서울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가족 동반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태국 사람이라면 디즈니랜드 가죠, 롯데월드 가려면 저는 당연히 디즈니랜드 갈 거거든요. 홍콩 갈래, 상해 갈래, 어디 가겠어요? 저는 상해요. 저는 상해 가죠. 홍콩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조금만 갔고요. 아, 그래도 볼 거 많던데. 아, 그러니까 몇 명 가겠죠. 그렇지만 가족들 다니면 상해로 가서 2박 3일 동안 계속 노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별로 좋을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국내 관련주는 없다라고 답변을 내려주셨고요. 그럼 이항영 위원님이 보는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그럼 해외 주식이겠어요? 아, 그러면 탑픽의 그 슈퍼 가문 월트 디즈니가 뭐 최고가 되겠고요. 네. 그 밖에 이제 그 후광통에서 찾으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국제공항이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디즈니가 또 갑오브 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트 디즈니의 주가 흐름인데 최근에 네. 약간 조정 보이는데요. 이게 딱 보면 스타워즈 개봉 시점에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뉴스가 떨어져서 딱 고점 찍고 내려갔고요. 아, 네. 여기 점선은 실적 예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결국 주가 실적 따라 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밤에 보이는 것은 상해 국제공항인데요.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죠.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올라가네요. 이거 워낙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최근에 상해 내가 폭락할 때 했다가 지금 상당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상해 국제공항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디즈니와 함께 상해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해외 주식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지점 같은 데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또 쉽게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